Hi, Steve. John, how are you?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Thank you for doing this. Thank you. Okay. Have a seat. 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최재천 교수님인데요. 먼저 교수님의 화려한 이력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은 서울대학교 동물학 학사를 졸업을 하시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석사, 박사 과정까지 모두 마치신 생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수님을 접하게 된 경로는 유튜브를 보다가 교수님 채널에 올라온 동물들도 동성애를 할까라는 영상을 보고 교수님의 팬이 됐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교수님을 초대해봤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재밌는 질문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교수님, 질문에 답할 준비 되셨을까요? 예!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질문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동물 세계에서도 동성애가 존재할까요? 동물행동학자로 평생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들 사회에도 동성애자가 있느냐? 예, 그냥 답은 예, 있습니다. 동물을 계속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명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성의 동물이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내고 거의 그 성애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행동도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한 애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관찰되지 않은 동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할 정도.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이유가 재생산,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의 기여도가 낮아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캘리포니아 연안의 갈매기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새들도 그렇고 포유동물도 그렇지만 대개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정도를 낳는다 하는 게 왜 대충 있잖아요. 새들 같으면 한 둥지에 대개 한 번에 알을 몇 개를 낳는다.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가 클러치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그 종은 뭐 예를 들면 한 다섯 개 정도 낳는 게 보통인데 가끔 가다가 둥지를 뒤지다 보면 한 열 개쯤 낳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어쩌자고? 이러고 이제 뒤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알 수가 거의 두 배쯤 되는 그런 부부는 알고 보니까 둘 다 암컷인 거예요. 레즈비언 부부예요. 그래갖고 따로 각자 수컷을 만나서 짝짓기를 해갖고 알을 낳으니까 두 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레즈비언 부부가 키워내는 새끼의 숫자가 알을 10개를 낳는데 10마리를 다 키워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 집에 한 네 마리 날려보낼 때 이 레즈비언 부부는 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새끼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매기들로 하여금 레즈비언 성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농후한 거죠. 마음이 맞는 여성 둘이 같이 새끼를 키우면 두 배는 안 돼도 한 1.5배 정도를 키워내더라. 그럼 다음 세대에 그만큼 레즈비언 성향의 유전자가 빈도가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렇다면 짧게 요약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는 이성애자 커플보다 동성애자 커플이 더 많은 아이를 양육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성지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보통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실 때 동성애적 성향은 고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동성애적 성향이 참아지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무리인 거예요. 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동물에서 그걸 꼭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느 수준 정도의 그 비율로 그 동성애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굉장히 그냥 퉁쳐서 얼음치기로 하면 한 10% 내외로 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연계에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거론될 수 있는 주제가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후대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문제는 이게 진화생물학자들한테는 엄청난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그 레즈비언 갈매기 부부 그 경우에는 다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끼는 같이 그냥 키운 건데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 생식을 해야 되는데 양성이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던 학설 중에 하나는 20몇만 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집을 했는데 오지에 가서 그런 수렵 채집 민족을 연구한 사람들의 관찰에 의하면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다 같이 사냥을 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 뒤에 누구를 남겨놓고 가면 그놈이 꼭 여자들을 다 겁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끔가다 이런 것도 나와요. 아, 진짜 안 데려가고 싶은 놈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용어로 하면 고문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놈을 안 데려가면 동네에서 내 부인을 건드린다는 거죠. 다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냥의 효율은 떨어져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옆 동네 남자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대개 그런 오지의 민족들의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와서 약탈해가는 건데 먹을 거 뭐 이런 거 약탈하고 그다음에 여자들 잡아가는 거거든요. 야 이거 다 가자니 동네를 보호할 남자도 없고 그렇다고 보호하라고 남겨놓으면 믿었던 놈이 내 부인을 건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천모한데 동성애자가 있는 그런 부족은 동성애자들이 뒤에 남는다는 거죠. 그들은 여성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그들의 유용성이라는 게 있었을 거다. 이게 저희 분야에 굉장히 오래 내려오던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가설이었는데요. 그 설명은 그럴듯한데 과연 그랬을까? 그 옛날 우리 그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는 거잖아요. 참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후천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동성애적 성향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그 유전자 조사를 하는데 NIH의 유명한 연구자가 논문을 하나 썼다가 뭐 일파만파 했었는데 동성애 유전자를 찾았다 뭐 이런 그 논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유전자가 있을 리가 없다. 뭐 데이터가 잘못됐다. 뭐 있을 수도 있죠. 어떤 한 유전자가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게 유전적인 성향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적 취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들이 있다고 보는 건 우리 생물학자들의 그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동성애자 커플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시험관을 통해서 자식을 낳거나 이러한 행위를 일절하지 않고 정말 동성애자 커플은 자식을 아예 낳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도 이게 이 동성애자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후대로 전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그 연구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는 집안에 예를 들면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묘하게 그런 집안에 동성애자가 아닌 형제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상쇄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동성애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집안의 상식력이 오히려 또 더 탁월한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전자들이 함께 후세에 또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동성애적 성향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 성향을 띠게 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 조합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생식력이 뛰어난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저의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혹시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주제고 생물학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상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의 모든 종에 존재하고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연히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면서 고쳐보려고 하는 거는 그리 현명한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돼버렸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최재천 교수님과 의미 있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최재천 교수님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혼자 놀기에 달인인 제가 혼자 한번 제가 봤던 영상이 너무 인상 깊어서 방구석에서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